미국 사람들도 미국 음식보다 한식을 먹는 게 성인병을 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한미 합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식 열풍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선 기자입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식을 먹는 외국인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가득합니다. The Korean food was very tasty because Korean food is just naturally healthy and flavorful. 미국 농업연구청과 국내 연구진이 4년간 한식 섭취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한식이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식 섭취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식은 곡류와 채소가 주를 이뤄 육류가 많은 미국식보다 지방 함량이 절반 가까이 적었습니다. 한식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줄어드는 콜레스테롤 양은 미국식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식은 미국식과 달리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삶기나 데치기 등의 조리법을 쓰는 것도 콜레스테롤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한식은 아직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은 과학적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에서도 서양식보다 좋다는 점을 인정받기 시작한 한식.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한류를 이끌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